문정왕후 윤 씨는 조선 중기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다. 1515년 중종 10년 장경왕후가 승하하여 1517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1544년 대비가 되고 1545년 아들 명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8년간 수렴청정으로 섭정하였다. 그녀는 동생인 윤원영에게 조정의 권력을 행사하게 하여 인종의 외척이자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외척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죽이고 나중에는 윤월로를 귀양 보냈다. 불교의 부흥을 꾀하여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폐지되었던 승과 도첩제 등을 다시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려보우에게 병조판서직을 제수하여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문정왕후는 1501년 윤지임과 전성부대부인 전해 이 씨의 딸로 태어났다. 부계로는 세조의 장인 정정공 윤번의 5대손으로 고대 고모가 세조비 정희왕후 윤 씨였다. 또한 종고조부 윤사흔의 증손이 장경왕후와 윤임으로 이들은 문정왕후에게는 구촌 삼종고모와 삼종숙이 된다. 나이 11세에 어머니 전해 이 씨의 상을 당했다. 행장에 의하면 11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상례를 치르는 것이 성인과 같았으며 아버지를 섬기는데도 한결같이 어머니 생존 시와 같이 하고 동기들에 대한 대접도 마찬가지여서 종족들이 모두 칭찬하였다고 한다. 당시 윤지임의 집안은 그 선대에서는 정승과 판서를 지냈으나 아버지 대부터 벼슬길이 끊기고 자녀는 많아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1515년 중종의 계비였던 장경왕후가 죽자 1517년에 간택되어 17세로 왕비에 책봉된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구촌간으로 문정왕후의 아버지인 윤지임과 장경왕후는 팔촌간이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세조비 정희왕후의 형제들의 자손이다. 그녀는 세살난 원자 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이것은 훗날 그녀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명분이 되었다. 당시 중종은 강제로 이혼당한 신 씨와 사별한 윤 씨 외에도 경빈 박 씨, 희빈 홍 씨 등 문정왕후보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주변에 두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장경왕후 윤 씨가 낳은 적실의 왕자와 경빈 박 씨가 낳은 복성군 및 희빈 홍 씨가 낳은 봉성군 등 왕자들이 있어 새 왕비 윤 씨는 중종에게는 귀찮은 존재였다. 입궐 초기 문정왕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자 경빈 박 씨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로 앉히려는 계획을 꾸몄고 이를 반대하던 문정왕후는 경빈 박 씨와 암투를 벌이게 된다. 경빈 박 씨는 절세 미인이었으며 중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가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아들 복성군은 아주 잘생기고 똑똑했다. 경빈 박 씨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의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났으나 연산군 시절 채홍사의 흥청으로 뽑혀 입궁하게 되었고 추후 박원종의 눈에 띄어 박원종의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중종에게 바친 여인이었다. 경빈은 수려한 미모만큼이나 자존심도 세고 시기심도 강했으며 또 주변 상황에 대응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었다. 희빈 홍 씨 역시 문정왕후의 경쟁 상대였다. 희빈은 경빈 박 씨처럼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포근한 성품을 지녀 호감가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권신 홍경주의 딸로서 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희빈 홍 씨는 중종이 부담스러워하던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려 할 때 나뭇가지에 꿀을 바르는 기질을 보여 중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521년 홍경주가 죽으면서 희빈 홍 씨의 세력은 몰락하고 만다. 그러나 경빈 박 씨의 세력은 건재했고 문정왕후는 이들과 암투를 벌이게 된다. 문정왕후는 왕자를 낳질 못하고 딸들만 계속 생산하며 17년 동안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면서 참고 견뎌내야 했다. 경빈 박 씨와 그의 소생 복성군 세력에는 남곤과 심정 등 권신이
왕세자를 둘러싼 세력으로는 윤임과 김알로가, 그리고 문정왕후에게는 윤얼로와 윤원영 형제가 세력을 형성하며 서로 다투었다. 작서의 변이 터지자 문정왕후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경빈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세자의 측근이던 권신 윤임, 김알로 등이 경빈 일파를 공격했고 문정왕후 역시 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작서의 변. 1527년 2월 26일 동궁 북북서 방향에 불에 탄 쥐 한 마리가 걸려있고 목재 물통에서 떼어난 나무 조각의 먹으로 쓴 방서가 발견되었다.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왕세자를 저주하는 그을린 쥐를 대전 침실에 몰래 넣은 사건이다. 문정왕후는 경빈박씨의 사주로 발생한 사건으로 몰아붙여 경빈박씨 모자가 축출되었고 남곤과 심정의 세력도 몰락했다. 하지만 나중에 작서의 변의 진범이 김알로의 아들인 김희로 밝혀지자 경빈박씨는 빈으로 복원되었다. 남곤과 심정에게 원한이 있던 김알로 등이 이들을 맹공격할 때 문정왕후는 김알로 일파를 지원하였다. 그 뒤 권력 다툼은 윤임 일가와 윤얼로와 윤원영 형제의 대윤과 소윤 집안 내부의 싸움으로 좁혀진다. 문정왕후는 1534년 자신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자 중종의 차남 경원대군을 낳기 전까지는 세자호를 보호해줬지만 경원대군을 세자 자리를 앉히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종은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효심이 지극하였다. 문정왕후는 다섯 명의 자식들을 낳았으나 그 중에 아들은 경원대군 뿐이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어서 애지중지하였으나 지나친 간섭과 매질이 심하여 유약한 인물로 만들었다.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자 그녀의 친형제인 윤얼로와 윤원영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계략을 세웠다. 그러나 세자의 외숙윤임이 이를 저지해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녀가 명종을 낳았을 때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의 나이는 이미 20세였다. 인종이 왕자를 얻으면 경원대군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므로 만약 인종이 그대로 죽게 된다면 경원대군의 왕위 계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정왕후는 왕자환을 출산한 후부터 윤임, 김알로 세력과 갈등했다. 경빈 세력이 몰락한 뒤 정권 장악에 성공한 김알로 일파는 반대파를 몰아내고 허항, 채무택 등과 결탁하여 권세를 부렸으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협했다. 김알로는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왕으로 앉히려는 뜻을 품은 것을 간파하고 그녀를 패출시키려 한다. 이들은 문정왕후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문정왕후의 당숙 유나님의 밀고로 발각되어 유배된 뒤 사사되었다. 김알로 일파가 죽자 윤임은 홀로 윤원영과 윤얼로 형제를 상대해야 했고 윤원영 형제는 사촌 윤춘년과 훈구 세력인 이기, 임백령 등과 협력한다. 한 번은 동궁에 불이 붙었는데 인종의 후궁인 숙예정씨가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인종을 구했고 추후 숙예정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귀인으로 오른다. 윤임은 동궁전 화재 사건의 배후로 문정왕후를 지목하고 문정왕후에게 법에 따라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종은 문정왕후를 변호했고 극적으로 패출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1544년 중종이 병사하였다. 그러나 보위를 재빨리 인종이 접수함으로써 경원대군 추대 시도는 실패한다. 이윽고 허약한 인종이 등극하였다. 이에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었는데 야사에 의하면 문안차 대비 전에 들어온 인종에게 문정왕후 윤씨는 어린 경원대군을 옆에 앉혀두고 우리 모자가 전하의 손에 죽는 날이 멀지 않았소. 그려 언제쯤 죽이려 하오? 하고 협박하듯이 따져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런데 인종은 등극 8개월 만에 의문의 변사를 당하고 만다. 나중에 사람들은 인종의 죽음을 문정왕후의 소행이라 의심하였다. 일설에는 인종이 그녀가 건네준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인종은 체질적으로 병약했고 중종이 승하하고 무리하게 빈소를 지키다 보니 병약한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승하했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견해이다. 문정왕후는 1545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아들 명종의 뒤에서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였다. 그녀의 수렴청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을사사화 때 제거한다. 문정왕후는 축출된 윤원영과 윤원로를 불러들인다. 예조참의로 재등용된 윤원영은 형인 윤원로의 책동이 실패하자 이들 대윤 일파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중추부지사 정순봉, 병조판서 이길, 호조판서 임백령, 공조판서 허자 등을 신복으로 하여 유님이 그의 조카인 봉성군에게 왕위를 옮기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무고하여 유님 일파를 제거한다. 결국 윤원영, 윤원로 형제가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 1547년 9월 부재학 정원각과 선전관 1호가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이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익명의 벽서를 발견하여 임금에게 보고했다. 윤원영 일파는 이 사건이 유님 세력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잔당 세력을 척결할 것을 간언하였다.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는 분개하여 명종으로 하여금 유님의 잔당 세력과 정적들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 결과 한때 윤원영을 탄핵하여 삭직해 했던 송인수와 유님과 혼인관계에 있던 이학수를 사사하고 20여 명이 유배되었다. 그 중에는 특히 살인파계 인물들이 많았다. 또한 중종의 서자이자 희빈 홍씨의 아들인 봉성군 완도 역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이때 함께 제거되었다. 그러나 정미사화 이후 친정 동생들 윤원영과 윤원로가 싸우게 되자 문정왕후는 윤원영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그녀는 정난정의 소개로 보우를 만나면서 그를 총애한다. 정난정은 봉은사의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병조판서직에 오르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교가 융성하기도 했다. 명종은 그녀의 지나친 집권욕을 견제할 궁리를 한다. 명종은 그녀의 정권욕에 불만을 품고 한때 을사사화 때 죽은 선비들을 신원하고 신진 살림 세력들을 등용시켜 외척들을 견제하려 했으나 번번이 그녀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명종은 실의에 빠지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된다. 게다가 문정왕후는 명종이 성인이 된 뒤에도 섭정을 계속했다. 명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므로 그가 장성할 때까지 6년간 수렴청정을 해야 했지만 1551년 명종이 만 18세로 법적 성인이 된 뒤에도 형식적으로는 친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윤원영 등과 협력하여 정사에 계속 관여하였다. 그녀는 1565년 음력 4월 6일 향년 65세에 세상을 떠났다. 현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에 안장되었다. 백성들은 문정왕후의 사망 소식을 듣고 환호하였다. 그녀가 죽자 언관들은 윤원영 일파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였고 윤원영과 정난정은 강음연에서 자결하게 된다.